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하위 10개 종목과 오늘의 빅6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종목과 ETF 그리고 마감 후 이슈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증시 현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따라서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0.38% 상승했고 S&P 500은 0.81%, 나스닥은 1.53%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오늘 1.3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8개가 상승했고 3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2.08%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87%, IT가 1.3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0.54% 하락했고 이어서 필수 소비재가 0.44%, 유틸리티가 0.37%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경기 방어주 부분에서는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날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9.7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고차 유통 업체인 카맥스,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 라이브 공연 기획 업체인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무선통신 반도체 업체인 스카이웍스 솔루션즈, 광통신 장비 업체인 IPG 포토닉스,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업체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인쇄솔루션 업체인 제록스홀딩스가 오늘 6.2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콘초리소시스,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내셔널 오일의 바코, 고령자 주거시설 리츠인 웰타워, 미디어 업체인 박스, 그리고 바야콤 CBS, 소매유통업체인 타겟, 통신서비스 업체인 루멘테크놀로지, 그리고 제약유통업체인 아메리소스 버겐이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옐런 후보자의 법인세 인상 연기 가능성 시사에 따라서 대형 기술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0.54%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78%, 아마존닷컴은 0.53%, 알파벳은 3.29%, 페이스북도 3.29%, 테슬라는 2.23% 각각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개별 이슈가 크게 없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이죠. 크루즈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또 동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즈어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당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제너럴 모터스는 9.75% 상승하면서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아마존닷컴 역시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또 계속 보도가 되었고요. 알파벳은 키뱅크가 2021년 인터넷 광고 시장의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동사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페이스북도 역시 키뱅크가 동사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또한 BMO 캐피탈이 애플 앱 이용 분석을 통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270달러에서 3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알파벳과 페이스북 등은 옐런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연기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한 SUV 차량이죠. 모델 Y의 출고와 인도가 개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한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샤오펑은 베타
자율주행 솔루션인 NGP를 출시했다고 발표하면서 12.59% 급등했습니다. 또 중국 전기차 업체인 리오터가 8.71%, 바이두가 4.84% 상승했고요. 니콜라도 오늘 2.7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빅6가 이날 장마감 후에 움직임도 살펴보겠는데요. 애플은 0.25%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27%, 아마존닷컴이 0.5%, 알파벳은 0.81%, 페이스북은 1.0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장마감 후에 0.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는 오늘 9.7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GM이고요. 동사의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이죠. 크루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주어를 적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한 여행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도 1.78% 상승했고요. 자동차 부품 업체인 카맥스가 오늘 9.39% 동반 상승했습니다. 또한 어드밴스드 오토파츠 역시 0.4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장마감 후에 1.37% 추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인쇄 솔루션 업체죠. 제록스 홀딩스는 오늘 6.23%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세 글자 XRX이고요. 크로스 리서치가 재택근무 증가와 경제 봉쇄 조치 등으로 인해서 사무용 복사기와 프린터 수요에 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7로 제시한 여향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1.28%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TV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입니다. 로쿠가 6.33% 상승했습니다. 디컨 알파벳 네 글자 ROKU이고요. JP모간이 동사를 미국 최고의 TV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475를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이날 동종업체인 넷플릭스가 0.76% 상승했고 디즈니도 0.48% 상승했습니다. 로쿠는 그 상승세가 요즘에 아주 강한데요. 장마감 후에도 1.58%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투자은행 업체인 골드만삭스는 오늘 2.2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GS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매출은 17.94% 증가했고 EPS는 158%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글로벌 마켓 부문과 투자은행 부문의 두 자릿수 성장 등 호실적이 이어졌는데요. 장전 시장에서는 그래서 3%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 최근 6개월간 거의 뭐 40% 가까이 상승함에 따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에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혼조세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0.73% 하락했고요. 호실적을 발표한 찰스 슈왑은 0.82%,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1.5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장마감 후에 0.37%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극장 체인 업체입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오늘 31.33% 급등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세 글자 AMC이고요. 1억 불 상당의 5년 만기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채권의 만기는 2026년이고요. 연 이자율이 무려 15%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날 거래량이 최근 30일간 평균 거래량의 6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급등했고요. 장마감 후에도 7.5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의 ETF 3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China
라지캡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XI이고요. 4.3% 상승했습니다. FXI는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49개의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4년 10월에 블랙락이 출시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42억 3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텐센트 홀딩스로 전체 8.8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03%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가 2.0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E이고요. S&P500에 속한 25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8년 12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71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엑슨모빌로 23.56%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도 0.5%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 자산 투자 부분의 ETF 중에는 인베스코 솔라 ETF TAN이 6.65%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탄은 글로벌 태양광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 26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8년 4월 인베스코가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47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엠페이저 에너지로 전체의 11.2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탄은 0.44%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감 후에 이슈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인데요.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장마감 후에 12.24%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FLX이고요. 장마감 후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강력한 가입자 증가세와 함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중개업체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그룹이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0.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커미션 매출 호조로 전망치는 상회했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류운송 업체입니다. JB헌트 트랜스포트 서비스가 장마감 후에 3.72%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규 시장에서도 2%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1% 이상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시장 분위기와 또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연간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은행업체입니다. 자이언스 뱅코퍼레이션이 장마감 후에 1.3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ZION이고요. 마찬가지로 4분기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마감 후에 1% 넘는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마감 후 이슈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 실적 발표를 장마감 후에 발표한 기업들은 이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